증시 목요일장이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초 또는 중순까지만 해도 잘 나가주던 뉴욕 증시였는데 5월 말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호실적 이후에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으로 또다시 이제 국내 증시까지도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엔비디아가 잘 기둥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엔비디아가 가격 하락으로 전환이 되자 3대 지수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나 콜스 등 여러 가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는데요.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자세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말씀드렸듯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S&P 500 지수는 0.6%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6,000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이날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한 건 바로 세일즈포스였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도 공개가 되는데요. 과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장은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하락률도 1% 이상으로 꽤 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on't be fooled,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섹터별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락률이 컸다. 나머지는 다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 전체적으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이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섹터의 에서는 대부분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있었고 나머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을 뒤흔든 건 바로 여기 CRM,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20%가량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 기업용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겠죠.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하더니 이렇게 정규 거래에서도 큰 하락폭이 나온 겁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매출이 컨센서스를 이렇게 하회한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게다가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 성장률을 지금 발표했던 10.7%보다도 낮은 7%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IPO를 한 이후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 매도, 주식 매도로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온 겁니다. 반면 대형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상승세가 이제는 꺾였습니다. 3.7%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첫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0.53% 강세를 보였었죠. 올해 애플과 테슬라 상대적으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목요일장에서는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증가 보도와 함께 또 6월 WWDC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려고 정부 기관에 등록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날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은 실적 발표 전후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UiPath가 실적을 발표했다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을 하더니 이날 정규 거래에서도 34%의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으로 유명한 UiPath가 되겠고요. 그리고 콜스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이죠. 콜스
가스도 마찬가지로 22% 넘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HP 휴렛패커드는 미국의 컴퓨터, 프린터 제조 기업이 되겠죠. 호실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더 많습니다. 풋락커도 한번 보시죠. 매출 감소가 생각보다 덜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베스트바이도 역시나 13.42% 강세를 보였죠. 가전 유통업체인데 호실적에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C3AI도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죠.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19.44%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날은 GDP 잠정치가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1분기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1.3%를 기록했습니다. 속보치가 1.6%였는데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는 소비자 지출이 줄면서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금 이렇게 1%대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21만 8천 건보다도 소폭 높게 나왔고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그 건수를 집계를 하죠.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하면서 179만 1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업보험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지금 청개구리 같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20만 초반대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날 연은 내에 실질적인 2인자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 둔화에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입을 뗐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인플레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미국 금리가 결국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FOMC 투표권이 없었죠. 시장 이 부분에 반응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훈풍이 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보시죠. 여름철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금 1.67% 하락하면서 배럴당 77달러대까지 다시금 내려왔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GDP도 속보치보다 좀 하향 조정되고 뉴욕의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에 선을 그으면서 강달러가 주춤하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자 금의 매력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장 하락의 요인은 세일즈포스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just on what's pushing down the market today, I think there's a lot of attention, of course, on Salesforce.com. And one of the data points that's sticking out is just kind of catching people's attention is the guidance for single-digit growth, which is a deceleration over their historical trend line. We're not involved in that name for what it's worth, but we do have, as we think about the broader AI theme, we do have concerns about how software will play into that and monetize that, over the next 2 years, and think there are certainly better ways to play that theme.
We do think rates will come down. I guess one thing I would say on that front is we do think trying to choose an exact month as to when the Fed will cut is a very difficult game to play. If we just kind of think about some of the key drivers, we think there are two kind of positive backdrops as we think about equities. You know, the first is just the disinflation or easing of inflation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quarters ahead. And then the other factor is just productivity is driving profits higher. These two factors combined, we think, just create a really interesting setup for equities.